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근데 좀 춥지 않아요? 아니, 좀 시원하고 좋은데? 예진 씨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열은 없는데 춥기도 하고 가끔 기침도 나고요. 아, 그렇다면 냉방병. 아, 네. 냉방병. 이 예진 씨처럼 이렇게 그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네. 냉방기기 자주 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냉방병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에어컨 너무 사랑해요, 저. 아, 그래요? 네. 혹시 주무실 때도 켜놓고 자죠? 엄청 춥게 해놓고 솜잎을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러니까 걸리지. 아, 그랬구나.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아, 네, 뜬금없이 기침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5년 8월 10일 밤 11시 30분. 중국 항구 도시 텐진에 있는 위험물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 주변에서는 폭탄이 떨어진 듯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당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멀리 있던 집에 유리창도 깨지고 사람들도 다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당시의 폭발이 그 TNT 21톤급 폭발과 같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위력이었는데 이 폭발 사고 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중국 텐진 빈하이 신구의 항구에 있던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에는 화학물질인 니트로셀룰로스가 저장돼 있었는데요. 이 물질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로 인한 불이 주변의 창고 등에 옮겨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발 사고로 건물들이 부서졌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쏟아져 수백 명의 사람이 다쳤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니트로셀룰로스. 이 어떤 물질이에요? 이 화학물질이? 니트로셀룰로스는 면 화약, 플래시 페이퍼, 플래시 코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색 또는 담황색의 면상 물질인데 점화하면 격렬하게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또 주로 다이너마이트 제조, 무연화학 제조, 로켓의 고체 연료 등에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죠. 폭발 사고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수출을 위해 대기하던 차량 8,000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173명 사망, 8명 실종, 부상자 79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을 그곳에 보관을 한 걸까요? 이 물질을 보관한 국제물류회사가 안전검사에서 컨테이너 5개가 불합격을 받았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그 중에 한 개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인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정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고 이후 전격 실시됐는데요.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8월 12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제도는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고 가명 및 차명 또는 무기명 거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8월 12일 한국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7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장암이었는데요. 그는 사망 이후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기도 했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잖아요. 앙 선생님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진짜 대스타가 아니면 오르기 힘들었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유독 흰옷을 좋아하셨는데 이유 아세요? 이유가 있죠. 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늘 자식들에게 순백색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앙드레김 선생님은 매일 밤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흰색의 옷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 특별한 의미가 또 있었네요. 또 그 흰색이라는 그 색깔이 가진 어떤 변하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상징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나 봐요. 맞아요. 앙드레김은 어릴 적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난해 있던 시절 극장에서 외국 영화를 접하며 배우들의 패션에 강하게 매료됐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의상과 관련해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는 외국 책을 뒤지면서 독학했고 1961년 국제복장학원이 문을 열면서 일기생으로 입학했는데요. 이후 1962년 우리나라 남성 디자이너 1호라는 말을 들으며 의상실을 열고 반도 호텔에서 첫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또 1966년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의상협회 초청으로 파리 컬렉션을, 1968년엔 미국 뉴욕에서 패션쇼를, 1988년에는 88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단 유니폼을 만들며 본인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외국의 패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러한 디자이너로 역사에 남기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로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러한 디자이너로 남고 싶어요. 예. 이 밖에도 8월 12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0년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러시아의 해군 군사과학기술이 총집약된 원자력 잠수함이었는데요. 기동훈련 중에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쿠르스크가 개봉했잖아요. 잠수함의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담아낸 스토리가 당시의 사건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침몰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118명은 모두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5년 일본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일본 항공기는 승객과 승무원 등 524명을 태우고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항공기가 고장난 상황인가 봐요. 네, 맞아요. 사고 여객기가 고장이 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일본의 중부 지역 오스다카 산 중턱으로 떨어졌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 6명을 포함해서 총 52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또 1992년에는 작곡가 존 케이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4분 33초 등의 우연성 음악을 시도하면서 많은 음악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후 새로운 소리를 발명하고자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발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